인터넷 방송 77번째 시간에 사도신경 강의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인간론으로서 어떤 상태의 나 인간인가? 나는 어떤 상태의 인간인가? 사도신경은 신앙의 표준이 됩니다.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존재는 영원 불멸의 존재로 창조함을 입은 나는 어떤 상태의 인간이었던가를 조명해 보면서 귀한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가? 라고 질문과 함께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모두를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의 본문을 중간중간 띄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나? 좀 이상하게 나오지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담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뭐, 전부 다 읽지 못해서 얘기가 뚝뚝 끊겼다가 나오기도 했죠.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강교한 자는 여자에게 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고 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강교한 자는 여자에게 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남자에게 이르십니다. 동산에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지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또 죽을까 염려하느라. 죽을까 염려하느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고,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강교한 자와 대화하는 자가 범하기 쉬운 일은 바로 원본의 말을 변질시켜서 말을 하게 됩니다. 뱀이 말한 대로 죽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죽지 않고 무화과 나무 잎을 이용하여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결국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들을 에덴에서 내쫓아내셨습니다. 창조주의 걸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범죄함으로. 그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의 죄악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은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반드시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으니 죽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영원한 삶의 영생에서 소멸되는 죽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대신하여 입혔습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피를, 짐승의 가죽을 내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이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범죄한 것을 대신 중보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게 되는, 그래서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 말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부패와 타락한 인간이 된 여러분과 나이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말을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입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아버지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 놀라운 은혜 무엇으로 표현해야 좋겠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의 죄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뭘 말한 거예요? 우리의 생이 영생함을 입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절교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에 또 20절 보면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의 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건이 생겼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은 부패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또한 1장 18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영혼이 죽을 인간이 구원을 얻어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 말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예레미야 17장 9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어느 한 구석이 남아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 가지의 법령 가운데에서 그 천만 가지의 법령 가운데 한 개가 잘못됐다. 한 개를 범했다. 그런다면 그 잘했던 그거 다 싸잡아서 무너져버리고 범죄한 그것 하나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로마서 9장 21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한적인 속죄를 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속죄하지 않고 누구에게는 속죄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찾아온 자는 죄 용서함을 받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3장 2절, 요한 1서 2장 2절 등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초, 바로 주신 그 은혜를 거절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난 필요 없어. 아, 난 필요 없어. 그러면서 거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나는 필요 없다고 지붕을 가리고 가렸지만은 우상을 들었지만은 그 내리는 비는 거기에서 멈춰 있을런지는 몰라도 아주 멈추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후의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추방당하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추방당하지, 범죄한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범죄한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난과 질고와 땀을 흘리며 애를 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신령한 뜻으로서 천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낙원입니다. 진리와 생명과 의의 세계가 그곳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안락함 그 속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신령한 뜻에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광야입니다. 죄악의 골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지식, 거룩, 진실, 지혜, 의로움, 선함, 주권적인 의지 등을 상실한 것입니다. 결국 범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강도당한 내 영혼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내 육체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강도는 물건을 빼앗고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추방당했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조주를 알고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절단된 인생이라 말입니다. 범죄한 인간,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절단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본체가 되신 거기에서 절단됐단 말입니다. 절단되면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장미꽃이 아름다워도 그게 절단되어 꺾임을 당하면 그때부터 죽은 것입니다. 뿌리에서 절단되면 꺾인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절단된 영혼은 죽은 것이라 말입니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다. 시편 36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빛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찾았으면 부활의 주님께로 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진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이 그하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서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는 죽지 아니한다는 말, 영원한 영존하시는 영존한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절단된 자는 죽은 거라 말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시편 6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죽지 않음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야고보 1장 12절 말씀. 네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존하시고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에서 절단된 인생이라 말입니다. 절단된. 다시 말을 하면 아무리 예쁜 꽃이라고 할지라도 뿌리와 연결되어 있을 그때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꼬지를 하느라고 자르고 나면 죽은 것입니다. 잘려진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절단된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다시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접붙임에 대해서 이미 강의한 바가 있어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은 지금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살아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화병의 꽃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뿌리의 원줄기에서 잘린 순간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린 절단된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생명이 절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